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소성취수준보장지원단 교사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쓰기 두 번째 활동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설득을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부조리한 현실도 볼수 있고, 내지는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특정 주체에게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었으면 하는 현실을 글로 써서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죠. 그때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그러니 설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건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더욱 그러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설득의 개념부터 봐줘야 되겠네요. 설득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득이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키거나 더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득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끌어들인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유사함에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교정하는 것만 설득이 아니라 나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설득을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더 강화하는 것. 자, 다시 한번. 변화시키거나,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더 강화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다 포괄하는 게 뭐라고요? 설득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즉, 설득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이 자신과 다를 때에는 같아지도록 그 방향을 바꾸고, 자신과 같을 때에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득의 개념을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OX 퀴즈 나갑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설득은 자신과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을 자신과 같도록 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죠. 방금 이야기를 했었죠. X입니다.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뭐죠? 강화하는. 무엇을 강화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그 사람의 생각을 강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글을 구성하는 방법은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 구성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대요.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본론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글을 구성합니다. 설득하는 글을 쓸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야 되죠? 그렇죠.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글을 써야 되겠죠. 거기다가 가장 핵심인 게 뭐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야 돼요. 의미가 명확한 문장도 사용해야 돼요. 또한 예상 독자의 연령이나 관심사,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라고 했네요. 예상 독자의 연령이나 관심사,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어휘나 표현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결국은 이긴 이야기를 압축을 하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제가 중요하다고요. 이 주제를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예상 독자가 중요하다고요.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는 연령, 관심사, 지식 수준 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미가 명확한 수준의 문장을 사용해서 글을 제대로 써야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겠죠?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핵심어들을 위주로 독해를 해봤는데, 이 핵심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봅시다.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뭐와 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위에 그대로 나와 있죠.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학습 활동을 해볼 거예요. 설득하는 글 중에서 사실은 건의문만큼 설득의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문종이 많이 없죠. 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설득을 할 때 협상은 말하기니까 그죠? 결국은 딱 지금 떠오르는 대표적인 설득하는 글의 문종은 건의문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건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건의문은 특정 현안에 관해 개인이나 기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제안하고자 쓰는 글이래요. 자, 포인트는 뭐죠? 첫 번째, 특정 현안에 대해서 글을 밝히는,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글로 생각을 밝히는 건데. 자, 그 대상이 누구죠? 누구한테 건의하는 거죠?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떠한 기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지는 요구하거나 뭐, 이거보다 조금 더 강도를 약하게 하면 제안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건의문입니다. 자, 건의문 또한, 결국은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 앞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러한 3단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말과, 왜냐하면 건의를 할 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기 위한 일종의 인사말. 자, 이거는 예의의 차원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여기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서는 뭡니까? 글쓴이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야 되겠죠.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건의문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에는 설득하는 글과 마찬가지로 주장을 요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처음에서의 인사말과 마찬가지로 어떤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게 건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건의문 또한 설득하는 글의 일종이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주장을 펼치며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설득하는 글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학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혼자서 생각을 해도 되지만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뭔가 벽에 부딪힐 때도 되게 많고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참 많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종의 집단 지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들으면서 친구의 생각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제3의 나의 생각들을 떠올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학교와 관련된 일,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뭘 권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활동이 끝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지정해 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교장 선생님께 아까 이야기했죠. 개인이나 기관에게 건의하는 거였잖아요. 건의문이.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건의 대상 중에 교장 선생님으로 그 대상을 특정 짓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특정 짓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너무 방대한 어떤 영역을 다루게 되면 오히려 발상을 하거나 글을 쓰는데 힘들 수 있으니 이렇게 학교라든지 교장 선생님이라고 특정 대상을 여기서는 정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부담 갖지 말라고 짧은 글로 우리는 쓸 거거든요. 그 짧은 글로 쓸 주제를 한번 지금 선정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학교의 상황은 다 다르니까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견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몇 개를 적어놨죠. 뭐 학교 후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런 학교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건의할 수 있겠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는 매점이 없는데 쉬는 시간이 너무 배가 고파요. 빵 자판기를 들여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의를 할 수 있겠죠. 내지는 우리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비품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비품을 사야지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건의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생각의 질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양으로 밀어붙이세요.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다 보면 그 생각들을 연합할 수도 있고 그 생각들 안에서 고를 만한 어떤 가능성 자체가 훨씬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질보다는 양이라는 원칙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줘야 돼요. 자유롭게 연상하고 생각을 떠올리는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비판 보류의 원칙.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거 뭐야, 그거는 적절하지 않아, 이거는 뭐 주제에 맞지 않아, 부합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다 보면 생각을 펼쳐내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절대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에는 비판적으로 상대방의 견해를 우리가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어떠한 아이디어도 환영한다는 원칙이에요. 다소 주제에서 맥락에서 벗어나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라면 환영한다 라고 하는 오픈마인드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 결합 및 개선의 원칙인데 이렇게 쏟아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쏟아낸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결합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다듬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저의 경우는 학교 후문 개방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샘플로 보여줄게요.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갑니다. 교장 선생님께 건의할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를 쓴다거나 내지는 건의할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저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학교 후문 개방으로 간다 그랬죠, 그치? 학교 후문 개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죠? 학교 후문 개방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러한 건의한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뭘까? 이런 걸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학교 후문을 이용하면 등하교 시간이 단축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면 이번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한 겁니다. 부담 안 가져도 되겠죠? 자, 세 번째로 갈게요. 건의할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 상황의 원인,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이상 써보자라고 했죠. 저는 두 가지 이상이라고 했지만 부담 갖지 말라고 딱 두 개만 썼죠. 첫째, 둘째. 자, 문제 현안의 원인.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후문 개방을 지금 하지 않아서 등하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내지는 등하교 시간에 많은 자동차와 학생들이 섞여서 학교 정문이 복잡하다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내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잡하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 문제 현안의 어떤 원인이나 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개 정도를 제시를 하면, 자, 여기서는 등하교 시간에 후문을 개방하면 된다든지, 맞죠? 내지는 등하교 시간을 차별화할 수도 있겠죠, 학년별로. 그래서 조금 더 혼잡함을 피할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가면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뭐죠? 우리가 후문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건의했으니 이러한 해결 방안은 후문 개방으로 귀결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글쓰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건의문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건의문을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였죠?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 중간, 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등하교 시간 후문 개방을 건의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제만 간단하게 제시를 하면 처음에 해당되는 글쓰기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건의문을 쓰는 목적,
까지 처음에서 밝혔으니 중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등하교 시간에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등하교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등하교 시간이 후문이 폐쇄됨에 따라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였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였죠? 등하교 시간에 많은 자동차와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너무 혼잡하다는 거였죠.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 현안의 원인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등하교 시간에 후문을 개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중간에서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걸 글로 나타내면 그게 바로 건의문의 본론 내지는 중간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주장을 요약하고 인사말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후문을 개방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인사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방금 간단하게 한 편의 건의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동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는 글의 일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건의 내용은 동아리 활동비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운영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동아리에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리마다 필요한 비용이 다르다. 두 번째, 동아리 회비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불필요한 활동비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들어갈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아리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말고 동아리 활동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차등을 두어 지급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동아리 관련 전체 예산 규모를 확대를 해서 개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니은에 추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완결된 건의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내용, 이게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내용, 이것이 니은과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예산 사용 내용을 살핀 뒤에 필요한 비용만 요청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일정 액수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저와 이야기하는 건의문 작성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차분히 다시 되짚어보면서 건의문에 대한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각을 설득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